타임즈. 뮤직맨 다크레이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의 자식. 아주 신기한 어둠의 자식. 아주 신기한 친구가 나왔어요. 사실 뭐 뮤직맨이 뭐 이런 재미있는 스펙들을 종종 가지고 오긴 하는데 네. 그 예전에도 뭐 피에조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펙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팅레이가 진짜 새까맣게 이렇게 진짜 올블랙 약간 오골계 보는 것처럼 오골계 네. 네. 나하고 다르네. 나는 어둠의 자식인데 뼈까지 까만 느낌. 지금 뭐 픽업까지 뭐 다 까마니까 와. 진짜 전반적인 올블랙에다가 이쪽도 로스티드로 이렇게 잘 태워가지고 진짜 멋있다. 이 어두운 느낌 다크레이라는 그 별명에 걸맞은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둠의 자식이든 오골계든 일단 뭐 새까만 거는 네. 네. 이제 임팩트가 되게 강하긴 하네요. 네. 가격도 임팩트가 강합니다. 가격 492만 9천 원. 사실 이게 출시가 와우. 된 거는 2021년 6월이니까 아직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출시된 지 조금 됐죠.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노브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 들어온 것만 보여주시겠어요? 뿅. 짠. 뿅. 짠. 아 진짜 저게 내 저거 야 뭐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크 레이라는 이 별명이 단순히 다크한 색상을 가진 스팅레이여서 다크레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명품 베이스 이펙터를 만드는 브랜드죠. 다크글래스. 다크글래스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베이스입니다. 바로 이 다크글래스는 저희가 뭐 알파 오메가 등등등 해서 정말 많은 이펙터들을 다뤘었잖아요. 그 사운드들을 이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 회사의 협업이라는 데서 진짜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이 다크글래스 일렉트로닉스와 디자인 협업을 통해서 다크글래스 특유의 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신 2밴드 EQ 프리앰프의 클린 알파 오메가 모드를 제공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알파가 디스토션, 오메가가 퍼즈 해서 픽업을 저 셀렉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여러분들 원하신 사운드를 구현해 내실 수가 진짜 있습니다. 머리 잘 썼다. 좋은 아이디어다. 온보드 게인 노브와 이 블렌드 컨트롤을 해서 여러분들 사운드를 맞춰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정말 특수한 스펙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은 그런 스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픽업 셀렉터를 살펴보면은 이제 포지션 1, 포지션 1이 게인과 블렌드가 아예 먹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포지션 2에 가게 되면 여기가 알파가 됩니다. 포지션 2가 이제 색깔이 빨간색이 알파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이 오메가 자리가 됩니다. 오메가 여기는 이제 오메가가 퍼즈죠. 퍼즈 네. 알파가 디스토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한번 살펴보고 이 네. 재밌는 스펙을 바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492만 9천 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14cm, 무게는 4.29kg, 두께는 40+1mm, 12프레트 뚜렐 80mm입니다. 바디는 셀렉트 하드우드 하이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옵시디안 블랙으로 네, 상당히 강렬한 블랙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스티드 메이플랙에 건스탁 오일 그리고 핸드럽드 스페셜 왁스 블렌드. 상당히 이쪽에 또 그 꿀단지에 담갔다 뺀 피니시 좋습니다. 헤드머신은 커스텀 뮤직맨 라이트웨이트 테이퍼드 스트링 포스트 에고노믹 클로버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트 쪽으로 돌아와서 너비 42.86mm니까 프레시전이랑 비슷한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뭐 새까맣게 또 어둠의 자식으로 잘 맞췄어요. 지판율 반지름은 11인치 279mm를 가지고 있네요. 스케일 길이는 864mm이고요. 프렛은 22 하이 프로파일 와이드 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픽업은 하나죠. 험버커 네오디뮴 마그넷이 사용된 험버커입니다. 컨트롤은 볼륨, 게인, 트래블, 블렌드, 트래블 베이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웨이 레버 저 디스토션 셀렉터가 프리앰프 온리 그리고 프리앰프 플러스 알파 디스토션 프리앰프 플러스 오메가 디스토션이라서 블렌딩 양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브릿지는 빈티지 뮤직맨 탑 로디드 블랙 플레이티드 스틸 브릿지 플레이트 위드 빈티지 블랙 플레이티드 스틸 세들스. 뭐가 이렇게 길어. 와우. 아니 와우. 뭐야
빈티지 뮤직맨 탑 깔아주고 빈티지 뮤직맨 탑 로디드 블랙 플레이티드 스틸 브릿지 플레이트 위드 빈티지 블랙 플레이트 플레이티드 스틸 샌들 이게 뭐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노 케이스가 제공이 되는데 모노 케이스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프트한 그런 살짝, 질감이 아니고 살짝 봤는데 폼 케이스 같은 모노 케이스가 진짜 탐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모노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진짜 가벼워요. 생각보다 이게 모노는 약간 무게감이 있었는데 기존 모노는 좀 무거워요. 근데 얘는 무게감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진짜 별로, 가볍네요. 별로 안 무겁죠. 그렇죠. 모노 폼 케이스입니다. 폼 케이스. 제가 혹시나 해서 팬더 네. 잠깐 껴봤는데 팬더는 안 들어가고.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그런 범용 모노 케이스가 아니고 딱 전용으로 나온 이건 모노 폼 케이스입니다. 이게 좀 탐나네요. 진짜 탐나게 해외 좋습니다. 갈 때, 해외 갈 때 진짜 정말 걱정하지 않고 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뭐 들어볼 게 많습니다. 네, 들어볼 게 많아서 이따가 좀 도움도 필요하고. 네. 자, 그래서 밴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린이요. 여기 이제 트래블이고 여기 이제 그 로우 쪽입니다. 둘 다 중간에 걸리는 데가 있어서 플랫으로 놓고 해볼게요. 네. 야, 강력한 사운드죠. 진짜 에보니 소리 난다. 와. 단단한 소리가 나네요. 단단하고 강력한 소리.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펙터를 먹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블렌딩 노브가 지금 가운데 걸리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임의로 해보면 중간 지점 요 정도. 네. 이 상태 그대로 이제 퍼즈 오메가로 가면 이렇게 되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블렌드 양을 퍼즈부터 이게, 근데 이게 네. 퍼즈가 사운드가 되게 좋아요. 그죠? 네. 와, 이 정도가 나와. 좋아요. 이번에는 이제... 디스토션으로 가볼까요? 와. 와, 이제 탐난다. 야, 이거 되게 좋다. 솔깃하다니까. 네, 다크클래스가 이펙트 하나가 그냥 들어가 있네 그냥.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야 이거 솔깃한데. 아, 이거 밟는 거보다 이게 더 나은 거 같아.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손으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이정일라 되게 대박이다. 아, 재밌다. 아, 재밌네 이거. 아, 이거 되게 솔깃하다니까 어. 진짜. 근데 퀄리티가 너무 맞아요. 네, 너무 이거 좋아하죠. 애매하게 넣었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이 비싼 그러니까, 기타에. 그러니까. 근데 어설프지가 않아 전혀. 저 예전에 갑자기 그거 기억나는데 그 콜타우 마크 베이스하고 같이 나왔던 거.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아, 그런 식으로 엄청 꿀 조합이에요. 꿀 조합. 와, 지난 시간에 야마하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어. 이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야, 뮤직맨 기본 피지컬에 요 드라이브 두 개 들어가니까 야 장난 아니네. 어, 진짜 좋습니다. 와, EQ도 지금 되게 잘 먹어서 슬랩 한번 해볼게. 요거 이제 좀 하이 좀 올리면 로 좀 올리고 하이 플랫으로 놓고 되게 좋아요. 어,
진짜 소리 좋다. 아, 나 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야, 이거 아, 퍼즈 슬랩이 대박이네요. 아, 진짜 멋있다. 아, 나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야, 충격적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솔깃합니다, 지금.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야, 다크글래스가 야, 이렇게 잘 이식이 됐단 말이야? 야, 미쳤나 봐, 진짜.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아, 이게 좀만 어설펐어도 놀림감이 됐을 텐데. 이건 전혀 어설프... 아, 이거 리스펙, 리스펙. 전혀 없어요. 아, 갖고 싶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아, 반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충격적이다, 진짜. 재밌다, 재밌어. 네. 자, 또 가볼게. 아, 이제 재밌다. 계속 놀게 되는 베이스네. 아니. 그 장난감을 너무 잘 만들면은 애들 말고 아빠가 본인이 맞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거의 그거, 그런 느낌이야. 그 영화를 어른용 장난감 그런 거. 네, 이거 진짜 완전 갖고 싶은 어덜트인가, 장난감. 어덜트, 네, 어덜트? 맞아요. 네.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아, 최고네요. 이거... 진짜 갖고 싶은 베이스.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네. 베이스? 이게 다크글래스가 진짜 이식이 제대로 됐어요. 다크글래스 뭐 저기 프리앰프 값 한 7, 80 들어갔다 생각해도 그니까 진짜로 뮤직비디오 한 300 정도 들어가고 보람찰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다크레이 승채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현타가 아주 아주 좋은 현타가 왔네. 진짜 와 지금 되게 좋은데? 빨리 돈 모아서 사야지. 네. 정말 직관적이네요. 네. 빨리 돈 모아서 사야지. 알겠습니다. 저는 환상의 콤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악기와 이펙터의 어떤 역대 최고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 아, 진짜 최고예, 최고. 네, 진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너무 괜찮은데. 진짜 이거. 최고, 진짜. 아니, 처음에 진심으로. 이거 딱 봤을 때, 와. 야 뭐야 이거 뭐 애들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서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아니야. 아, 최고예요 이건. 야, 진짜 사운드 좋습니다. 진짜 좋아.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아이고, 아 약간 현타오네. 그러니까 어이없어도 좋아요. 어,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게 아, 어이없게 좋아요. 다크레이 네, 잘 봤습니다. 네 우와. 이렇게 저희는 오늘 진짜 재밌는 베이스 한번 알아봤고요. 야, 어,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체 시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9, 디자인 18, 총점 87, 전원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9, 디자인 15, 총점은 83점, 평균점수 85점입니다. 점수 깡패다. 결국에는 이게 디자인에서 좀 취향 차이가 나가지고 점수가 갈렸지 나머지 부분들은 네.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다크글래스가 저 정도로 구현이 될 거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 편의성도 와 이게 여기서 발도 안 쓰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거 이런 편의성 여기서 세상에 이건 진짜 최고죠. 야, 너무 충격적이야. 평균 점수 85점 진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초에 너무 베이스 기어가 초강세여가지고 지금 이 탑10 중에 탑10을 어쨌든 브랜드별로 하나씩으로 이제 할 건데 베이스가 지금 기타를 잡아먹을 지금 상황에 처해갖고 10개 중에 베이스를 한 두세 개 정도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베이스 탑10을 따로 분리를 시킨다거나 저희가 어떤 방법을 좀 취하긴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최상위권의 베이스가 87짜리가 3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이 스쿼드를 볼 때 약간 너무 베이스 편향적인 느낌이 좀 들긴 들어. 그러니까 이게 좀 네, 그래요. 그래서 승태 씨가 폭주할 때 점수를 왕창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그 리뷰어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랑 은총 씨랑 같이 주는 그 점수에 좀 분리를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베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 저희가 그 탑 10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최대한 중복이 없게 다양한 브랜드들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좀 기준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조만간에 새롭게 탑10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크레이 같이 보셨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베이스 어른을 위한 장난감 최고의 야. 콜라보레이션 네, 오늘 이렇게 최고다. 다크레이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